단양에서 무사람을 설레게 했던 남한강 물줄기는 제천에서 또 다른 감흥을 들려줍니다. 그윽한 풍경에 조선 문장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반했다는 청풍명월의 고장 제천. 이곳에는 우리나라 3대 누각 중 하나인 한병루가 있습니다. 남한강 명당 중에 명당에 자리한 한병루는 당시 대표적인 문인들이 모여 나란 일도 논하고 시도 읊으며 풍류를 즐겼던 시화 장소인데요. 팔각 지붕 겹첨하에 제법 듬직한 한병루는 건축 형태가 좀 독특합니다. 본체 옆에는 앞면 세 칸, 옆면 한 칸의 계단식 인랑, 즉 날개 달린 작은 누각이 연결되어 있는데, 인랑이 있는 누각은 밀양 영남루, 남원 강활루와 이 한병루뿐이라고 하지요. 기둥 사이는 모두 개방하고 사방으로 난간을 둘러 간결하고 단아한 한병루는 조선 선비의 정신이 그대로 깃들어 있습니다. 때론 나그네의 땀을 식혀주고 때론 사대부의 고뇌를 헤아려 주었던 정자 한병루는 많은 것을 아우르며 남한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싣고 흘러온 남한강. 흐르는 것은 무엇이든 그 자리에 두지 않는가 봅니다. 과거와 현재가 겹쳐 흐르는 순간 역사는 더욱 할 말이 많아지는 법이죠.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문물이 번성했던 청풍은 의미 있는 문화유적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데요. 청풍의 유물과 문화재를 그대로 옮겨놓은 청풍문화재단지, 그 옛날 한 고을의 역사는 남한강이 얘기꾼이 되어 재밌고도 흥미롭게 되살아납니다. 청풍문화재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저 물길은 사실 깊숙이 그리움 하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1985년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물속으로 사라진 마을 청풍. 그 자리는 커다란 호수가 되었고 그 모습을 지켜본 남한강은 유년의 추억을 묻은 수몰민의 아픔을 조용히 보듬어줍니다.
고향을 물속에 두고 온 이들은 그 물을 토전으로 다시 삶을 이어갑니다. 거부된 거는 아버님 살아계시다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계셔갖고 이제 시골로 이제 들어와갖고 이제 고기 잡기 시작한 거고. 지금은 뭐 여기 스물 돼가지고 좀 많이 서운했죠. 친구들이 한 30명 됐었죠. 초등학교 동창들만 한 30명 됐었고 요 같은 마을에 살던 애들이 한 7, 8명. 뭐 매일 저 강에서 공기 잡고 놀았지요 뭐.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요 위에 마을로 이사 갈 때 집단 이주한 거지 그러니까. 거기다 집을 짓고 지금 살고 계시고 여기에 살다가 올라가셔갖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현재 여기 살면서 이제 자제분들은 다 떠나갔고 좀 마음 아픈 것도 있어요. 뭐 이런 스물이 안 됐으면은 지금보다는 삶이 더 낫지 않았을까.